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아. HF는 have fun. 아, GLHF. 외국 애들이 GLHF를 많이 하지, 시작할 때. 예, 외국 애들이 보통 그러더라고. 아, 준결승 4강전. 세 번째, 최종전 방금 막 시작했습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나왔고요. 예. 빨간색이 스레일 박서 한태우 선수, 파란색이 슬리피 공민수 선수입니다. 태태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분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위치가, 아, 위치가 그대로군요. 네, 첫 번째 1차전과 동일한 위치가 나왔습니다.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갑시다. 약간 지도에서 그 선수들 위치 정하는 거가 너무 랜덤이라서. 자, 이제 뭐 똑같이 한기랑 같은 위치에 또 서플라이를.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서플라이를 이렇게 주면 가스라는 느낌이 사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따 한번 보시죠. 이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똑같이 바로 위치도, 정찰 위치도. 그럼 선수들 보니 그 오른쪽을 정찰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다 아마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지요. 자, 뭐 똑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스. 조금 빠르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오히려 조금 늦습니다. 지금 이제 줄여줘야죠. 이게 아마 1군을 나갔기 때문에 돈이 조금 느리게 모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이런 미세한 차이도 네,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찰을 일부러 늦게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어차피 똑같다 봐도 빨리 가봤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정찰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서 건물을 좀 더 빨리 짓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자, 아까와 똑같이 원서치, 원서치가 되겠네요. 근데 아마 이제 벌써 오 서치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제 마린이 왔으니까 ESCP는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안전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네요. 자, 지금은 가고 있는데 제가 아, 딱 맞게 한 마리. 네, 못 들어가고. 자, 과연 여기는 이러면은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고. 아, 이런 마이너한 부분들이. 네. 지금 들어와서 뭐 본다고 해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뭐 크게는 없는데 이제 뭐 최소한. 아까 같은 날비는 아니다. 예, 뭐, 이 정도, 이 정도만으로도. 아, 배럭이 있다. 아, 배럭이 있고, 마리는 몇 개까지 뽑았다. 최대한 살리면, 이게. 왜 또, 웬 또, 렉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네요. 렉이가. 아, 다행히, 예. 네.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사실 학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저희 교수님께서 저희를 감독하신 게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저희 나름 뭐 에, 학점도 받아가면서 그렇죠. 에,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에, 저희 프로젝트 스타트업이고 에,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자, 아, 이게 지금 뭐죠? 잠시만요. 조금 전략적인 판단. 이거는 100톤이고. 자, 아까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팩으로 가고 있고. 자, 여러분 남겨주세요. 이거는 머신샷. 머신샷. 머신샷 에너지가 엄청 높네요. 몰랐습니다. 아, 뭐,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에너지가 보세요. 1250. 자, 이게 또 전략적인 카드. 아까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오, 이것도 의외로 빨리 갑니다. 예, 이게 잘못하다가
한방 러시. 자, 이게 페이크일 수 있어요. 아, 나는 그쵸. 여기서 놓고 계속... 확장을 먹는다라는. 아, 그쵸. 나는 빠른 확장을 먹는다라는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뽑고 내려가는 거죠. 밥십이든 종이 비행기든. 그렇죠? 자, 뭔가 진짜 아, 취소했는데 그렇구나. 저희가 못 봤습니다. 예. 자, 이제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확장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보고 지금 무슨 것 같은데. 예, 지금 배럭들끼리 이제 만날 거고. 자, 배럭은 이제 곧 확인을 하겠죠. 이게 확장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걸 확인할 거고. 자, 아마 암머리를 짓다가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 글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 지금 한 방. 자, 한번 나가봅니다. 예. 여기 또 뭐가 있죠? 아, 지금. 자, 팩토리. 아, 드랍십. 드랍십이네요. 자, 다시 수비 모드로. 자, 딱 그 SCB가 다시 올 걸 알고. 네. 여기에서 마중 나가서 잡아준 게. 아, 이제 근데 확인을 곧 하겠네요. 네. 확인은 이제 곧 할 거고. 커맨 센터가 없다는 거죠. 이제 병력은. 아, 입구 앞에서. 가고는 있는데. 아, 이제 확장이었으면은 이게 푸시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확장 준비를 하려고. SCB는 내려놨고. 근데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못 들어가고 있고. 오,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은데? 이거 이러면은 상당히 지금 불리해집니다. 지금 병력을 꽤 많이 뽑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린들이 애꿎은 배럭을 네, 공격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 잡게 되면은 잡으면... 지금 나와 있는 병력이 자, 이제 두 개가 돌아오고 있긴 한데, 네, 여기서 의외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마 이제 한 기 나왔고, 네. 자, 아, 무리하진 않네요. 네. 배럭을 먼저 쫓아내는, 네. 다시 출발을 하나요? 네, 무리는 아니죠. 네. 드랍십은 아마 발견을 못했고, 자, 마리는 이제 배럭을 쫓아내고, 자, 태웠습니다. 태웠고, 지금 봤어요. 봤어요 네, 자, 지금. 기지를 보고 있죠. 네, 푸아머리, 아, 업그레이드에 어, 힘을 주겠다. 근데 지금 드랍십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아, 지금 있고 시작하고 있죠. 네,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랍십을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피해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지금 벌처 제 생각에는 벌처랑 탱크 하나랑 벌처랑 자 SCB 갔어요. 아직 도망은 못 가고 있고 아, 지금 아직, 아직 봤습니다. 네, 빨리 뺐네요. 빨리 뺐는데 네, 자 부랴부랴 탱크 수비하러 오고 있고 자 이걸 없애겠습니다. 아, 자 마인 개발이 됐네요. 이게 또 마인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아직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는 안 됐고. 아, 이, 아, 잘 막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막고 있어요. 아, 네. 오, 탱크 잡았어요. 탱크 하나 잡았고, 이득이고. 자, 이러면서 사실은. 잠시만, 탱크는 아직 있나요? 탱크 죽었죠, 방금. 아, 탱크 방금 죽었네. 사실은 이러면서 확장을 이제 따라가주면 좋은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공격을 하겠다. 그러네요. 지금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볼차가 와서 가까이 붙어야죠. 네, 붙어야죠. 아, 지금 네, 살짝 미스. 근데 이거는 마인이 이제 해결을 할 것 같고. 그쵸. 자, SCB 여기 이거 잡아줘야 돼요. 잡고. 어, 생각보다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잘 막아내면은 앞마당이 이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유리한데. 자, 일단은 막은 것 같죠? 아, 이러면은 이제 아, 확장 여기도 따라왔고요. 3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열심히 지금 숫자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네, 지금 치열하게 아까와 다른 선수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가면은 공민수님의 피지컬 확장력 물량전에서는 아, 네. 적은 줄 알았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자, 드랍십이 또 올까봐 골략도 배치하고 있고 병력을 나눴어요. 이거를 지금 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와, 지금 SCB도 왔고. 자, 잠시 소강 상태. 여기 벌쳐. 자, 조여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아, 조금 더. 올라가면서. 어? 어이, 야우. 자, 얼른 수리해야죠. 사실은, 여기서 조일 게 아니라, 이 정도 병력이면은, 들어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병력도 여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SCB 붙어야 되는데 자 이래서 손속도가 중요하죠. 네. 아 지금 숫자 대충 올라갔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죠? 여기 아주 그냥 촘촘하게 조이기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스타포트인 것 같고요. 배럭이네요. 배럭이 터졌군요. 여기 스타포트 올라가고 있고. 네, 스타포트가 완성이 돼서 드랍십을 날리지 않으면은 이 정면은 뚫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 벌쳤으면은 들어가서 네, SCB랑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컴셋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출발했어요. 이번 게임 테마는 한태우 선수는 공격으로 가자. 계속 그냥 몰아치자. 그런 네, 적은 느낌입니다. 벌처가 상당히 많아요. 벌처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사람이네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헬멧 뜻, 형, 옷이 그냥 쫄쫄이 오신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유닛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골리앗도 나오고, 수비가 조금 탄탄해졌습니다. 이러면은 벌처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또 지금 엔지니어링에 날리고 있고요. 자, 이거 정면은 일단 막혔고 이번에는 확장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인을 곳곳에 지금 확장할 만한 포인트 다 지금 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에 지금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아, 저게 바이럭이 날아가면 얘가 애쓸 게 있는 건가요? 닿네요. 예, 이거는 근데 잘, 예. 그래서 테란전에서는 건물 시야가 되게 예, 중요하죠. 골리앗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또 건물을 또 내쫓는 역할도 하고, 예. 그래서 테란전에서는. 지금 화장 좀 보시죠. 네. 지금 또 적절한 타이밍에 드랍십이, 4벌처 드랍. 벌처 많은 거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예. 사격이 조금 들어가네요. 예. 자, 마인 매설까지 하게 되면은 수비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텐데. 자, 그래도 골리앗이 많아서 탱크랑 무난히 막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때 들어가는 전략은 하지 않고 있군요. 나쁘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그래도 나름 견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큰 피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인구수도 이제 사실 쫓아왔습니다. 네. 이제 옥민수님은 SCB를 잘 뽑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수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드랍십 어느새 두 대 뽑았습니다. 아니, 탔어요. 네. 지금 왜냐면은 정면으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드랍십을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미사일 터렛을 지금 촘촘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성격들이 선수들이 네, 급한 마음에 빨리 가고 싶어서 잘 그러진 않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이거 뭐죠? 지금 보는 거? 어떤 거? 이거는 사이언스 퍼실리티일 것 같은데요. 아머리네요. 아머리가 조금 늦은데. 지금 제가 뭔가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헬박서가 것 같아요. 자, 과연 여기서 봤어요, 이제 봤어요. 근데 이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두 대라서 예, 봤을 것 같긴 한데 예, 어디 한번 모르겠습니다. 대처를 하게 될지. 지금 마인을 일단 여기는 있고 탱크 하나 있고 자, 근데 두 대 분량이라서 탱크 한 대로는 좀 부족하고 자, 터렛이 있고 자, 이렇게 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탱크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거가 얼마나 잘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아마 골리앗이랑 탱크 조합일 것 같은데 스캔을 뿌렸고 예. 자 들어가는데 자. 이거 병력 조합이 좋아요. 병력 조합이 괜찮아요. 예. 자 SCB 붙었고 자 수비는 예, 수비는 해낼 텐데 SCB가 꽤 많이 죽었어요 지금. 예, SCB 꽤 많이 죽었고 자 드랍십 두 대는 살려서 네, 나갔고요. SCB가 좀 SCB가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그 와중에 뭔가가 하나 터졌는데 뭐가 터졌는지 자 팩토리를 아까와 다르게 오펙으로 가고 있고 자 드랍십은 여기 걸렸는데 자 이거 둘 다 일단 살았네요. 이거 아주 그냥
드랍십도 지금 쏘고 있어요. 자,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 좁혀보겠다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드랍십도 이제 힘들어지죠. 사실 아까 두 번째 드랍십을 쐈으면은 썼을 텐데요. 자, 커맨드 센터 여기 확장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공민수 선수는 예, 여기 확장이 있고, 예. 이제 이 커맨드 센터는 짓긴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예, 나가질 못하면은 의미가 없죠. 예, 이게 또 이 드랍십을 정면 뚫기에 활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세 대나 뽑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요. 숨통을 아주 그냥 제대로 올라가고 지어놓겠다. 여기로 가면은 아 알고는 있고 아 이거를 요거를 제거하는데 드랍십을 활용을 하겠네요. 이 미사일 트랩들을. 자 이제 벌쳐들이 근데 이 눈치를 챘는지 마인도 이제 내설을 하기 시작했고. 아, 자 이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아 여기 마인 들어가면은 어려워지죠. 네, 네, 어려워지죠. 과연 여기에 떨어지면은 일단은 경력이 일단, 많아서 네. 네, 일단 내렸습니다. 네. 이러면은 네 드랍십 세기 분량이라 역시 세긴 세네요. 네. 아 세네요 세. 아 이게 가능한 전략이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정면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세기 분량에. 아 아니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분량이 바로 고충원이 됩니다. 지금 다시 이제 돌아 우회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우회. 네 이제 본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진은 거의 안 가진 것 같은데. 아까 같이 무리하게 여기를 강행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판에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멀리 우회를 하네요. 네, 안전하게. 자, 벌처가 막 보나요? 발견할 것 같은데. 네, 아 벌처가 이제 발견을 했고. 지금. 그러면 이제 네, 정문 수비를 좀 해야죠. 네, 바로 수비를 합니다. 아 그것보다 아예 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아까처럼 3명이 안 내주겠다. 근데 또 그걸 또 눈치를 챘는지 바로 6시로 또 가네요. 6시는 또 병력도 있고. 이게 여긴 모르고 그냥 온 것 같아요. 왔는데? 모르고 왔어요 지금. 드랍십 한 기. 드랍십. 이것도 터질 것 같네요. 드랍십 3기가 다 터졌어요. 예. 자 여기는 일단은 뭐 봉쇄는 했는데 사실 커맨드 센터는 일로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다 붙었어요 지금. 자 이쪽은 내려올 수가 없. 아 얘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 또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드랍십 3대 이런 게 조금 크네요. 그래서 정면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인을 지금 좀 붙이려고 하는 건가요? 6시 가는 선택을 하는데 아까처럼 이게 언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덕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언덕이 많이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무빙을 잘하면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깊숙이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스캔 뿌려서 언덕에 있는 탱크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쵸? 여기는 일단 잡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게 뼈 아프죠? 핵심 앞마당이라서 SCB도 제일 많고 지금 커맨드 센터는 금방 빠르게 충원 병력이 많아요. 자 일단 확장은 날렸고 유인물이었나요? 병력이 분산돼 있어서 지금 자 앞마당은 여기 이제 이거 제 생각엔 다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드랍십이 한 기밖에 없죠. 지금 한방 러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병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도 여기서 병력을 나누네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막아가는 그림이죠. 네. 일단 앞마당은 날아갔지만 여기는 막았고요.
자, 여긴 막았고, 자, 여기를 못 들어가죠. 아, 병력을 나눠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회를 지금 내줬습니다. 어, 그리고 네, 탱크가 네, 다시 지금 네, 보충을 했고요. 아, 치열하게 흘러가네요. 네. 어우, 요즘 네. 병력 아껴야 됩니다. 지금 병력 아껴야 되고 6시 병력 다 네, 오다가 아... 자, 여기도 무리하면 안 되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마당 자 드랍십 한 기 출발을 했네요. 아마 이 사드 골리앗을 태우지 않을까? 생각이 다른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나 본데요. 지금 골리앗은 예, 여기 포기하고. 있어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예, 가는 거고. 자 여기서 아마 이제 확장을 네.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또 다른 경기 영상이 재밌네요. 네 지금 뭐 경기가 재밌네요. 예. 자 아마 이거 골리앗 내기 태울 것 같고요. 태워도 근데 사실 여기 뭐 비살토레스 아주 그냥 쫙 둘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뭔가를 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자 SCB는 네 여기에서 아 이게 딱 커맨드 센터 지을 자리에 마인이 매설되어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태울 것 같고 여기는 계속 이제 그냥 뭐 쳐부수겠다 이쪽에 기회만 되면은 여기를 부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드랍십은 아, 피가 딸리는데 지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어요. 지금 멀티가 어차피 한태우 선수도 없어서 이게 드랍십이 자 어디 여기를 어디 한번 그냥 돌파를 해보겠다. 달려가는 거죠. 공이 업이 됐고 지금 봤어요. 눈치 챘고 자 드랍십 이거는 좀 아슬아슬하죠? 아 이거 한 방입니다. 아슬아슬했는데 아슬아슬했고 여기 또 네, 충원했고요. 지금 뭔가 잘 소리나는데요, 애들. 여기를 이제 걷어낼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커맨 센터를 짓죠. 아마 여기에 모아놨다가 이쪽을 좀 걷어내 볼까 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자 커맨 센터 여기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앞마당. 지었어요. 네. 그 완성시켰고. 네. 자, 공 1업이고, 공 2업이고. 자, 과연. 네, 이거는. 아, 양쪽에서.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여기 걷어낼 수 있고요. 네. 이번 경기는. 생각보다, 예, 공민수님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인구수는 아직 많은데. 예. 공 2업이고 예, 업그레이드는 역전했어요. 예. 여기다가 서플라이드 빠지고 있네요. 지금 왠지 여기를 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직 여기 안 보이네요. 자 6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6시에 병력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우회에서 지금 우회에서 지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병력이면은 이건 거의 한방 러시. 지금 뭔가 본진으로 회귀하고 있죠? 본진 복귀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눈치 챘고 지금 앞에 막고 있는 병력을 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잘 막을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잘못 막으면은 네. 앞마당을 이 지금 한태우 선수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급격하게 불리해지죠.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테란 병력들은 느려서 시즈 모드를 뭐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시간이 좀 걸리죠. 움직이는 게 위험합니다 지금. 다 밑에 내려가죠. 이거는. 자 어디 밑에 볼 수 있을까요? 수병님 있는지. 이거는 막혔습니다. 이건 막혔고 이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앞마당으로 쭉 들어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갔을 텐데 여기가 다 수었네요. 예, 그래도 아직 그래도 뭐 유리 불리하진 않습니다. 드랍시 2대 다시 충원했고요. 3시 9시 들어가고 있고 어디 가고 있죠?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걷어낼 수는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항상 뭔가 막혀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쓰는 착지가 안 되나 보죠? 착지가 안 되죠. 이제 한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9시를 빨리 수비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 자 여기 이제 걷어내네요. 예, 이제 그러면은 공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드랍시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줄 수 있습니다. 9시에 그렇죠. 9시에 견제를 가주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 수비 변경이 없죠? 네. 지금 이러면 나이스 플레이. 알겠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자, 드롭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갔죠? 본진아마. 네. 드롭십을 이제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9시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갔어요. 이거 마인메설 지금 다 들어갔어요. 아 일단 드롭십이 왔기 때문에 수비는 가능할 것 같고요. 타이밍이 터질 뻔했는데 터지기 터졌는데 이게 110이라 마인 공격력이 125군요. 네, 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가 참 뚝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아까 경기와는 다르게 아까 1차전 투혼 때와는 다르게 예. 치고받고 이번에는 그래도 6시까지 먹었네요. 6시까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은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결국에는 힘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9시를 일단은 수비를 잘하는 게 관건이고요. 한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고 뭐 9시를 잘 해내면은 이제 공민수 선수는 저 1시랑 계속 바깥처럼 올멀티 가면 되죠. 저거 같은 올멀티 앞마당은 다 팠고 물건 애들 좀 있어요. 지금 또 움직입니다. 저 드랍십 두기는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공격보다는 다른 멀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재밌는 아이템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아마 확인했으면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차라리 1시 멀티 활성화, 6시 멀티 활성화, 아니면 6시 멀티 수비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1시 수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시는 뭐 팩토리도 있고 스타팅 멀티를 참 잘 가져가네요. 고민수 아까 그 커맨드 센터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3드랍십으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한 건 해낼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계속 보고 계시단 말이죠. 빨간색 네모가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아마 여기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태우고 드랍십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일꾼 실어 날리기도 좋고 이 중간에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딱 떨어지기 좋을 텐데 그거는 너무 소설 같은 플레이인데요. 현실감이 지금 파란 네모, 빨간 네모 지금 이쪽을 보고 있고요. 선수들이 지금 그 어기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빨간 네모가 지금 뭐가 지나갔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는 여기는 무슨 뭐 마지노선 같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움직입니다. 여기 방금 스캔했고요. 여기는 뚫기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들로 지금 많이 뽑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지금 어디서 소리 같아. 자 공민수 선수가 스캔이 몇 개가 있죠? 하나 지금 플레이어박스 지금 플라이가 터졌나 봅니다. 여기는 무슨 막혔습니다. 얘네들 지금 생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뭔가 이동하고 있어요.
아, 6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는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많기는 한데, 스캔도 이제 3개 이상인 것 같고, 예, 아, 스캔이 막혀 있지만 않으면은, 2개 있습니다. 예, 좀 비살터렛도 어, 지금 잘 둘러놨고, 예,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좀 상황이 예, 공민수 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예, 보여지네요. 뭔가 한점 돌파라든지 예, 뭔가 지금 레이스로 지금 활약을 어, 지금 해주지 않으면 올라오고 있... 아 이건 지금 누구 마인인가요? 파란색 마인. 아 파란색 마인. 네. 어, 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우 아프겠어요. 자 레이스가 가고는 있는데 지금 탱크가 없기 때문에 탱크랑 같이 싸워줘야 효과적인데 레이스는 골리앗을 이제 탱크로 잡아주고 남아있는 탱크를 레이스가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겠군요. 왔다가 다시 갑니다. 어, 확장 차이도 많고 한태우 선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봤어요 지금 탱크 8기 봤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또 9시를 지금 네, 9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9시는 아닌 것 같고 9시 갈 것 같은데요. 9시 가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확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커맨센터를 못 지었죠. 네. 커맨센터를 못 지어서 또 옆에다 일단 지금 그래도 확장력 하나는 대단하네요. 모두 다 먹겠다 지금. 자 11시는 이제 견제를 당할 것 같고 네. 11시를 사실은 한태우 선수가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끊어쳤어야 되는데 아, 지금 도망치네요. 이분들 뭐하고 있죠 여기다 지금? 어 1분은 여기 있고요. 아 이게 좀 열심히 좀 돌아다녀야 되죠. 지금 지상병력 업그레이드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2업에서 멈췄고 아, 잠시 반기 터졌네요. 자, 1업에서 멈췄네. 어, 이번 경기 투아몰인데 예, 지금 확장은 많이 했는데 자원이 충분할 텐데 자, 업그레이드를 안 쫓아가고 있네요. 레이스 너무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으면 뭐 좋기는 한데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자, 이런 걸 끊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원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네. 내려오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 이제 보면은 라인 형성을 잘했어요. 빨간색이 네, 라인 형성 잘했고 파란색도 뭐 네. 이제 남북전쟁의 구도로 근데 이제 6시 같은 거를 사실은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6시 공략을 못하게 되면은 여기 사실 이게,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자원을 많이 파고 있어서 아, 지금 방금 여기 봤어요. 아야 이거 순식간에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 무섭습니다. 탱크 골리야 어마무시하죠. 아유 이거는 환기 놓쳤네요. 아 다시 아. 이제 자기 집으로 아, 거긴 가면 안 되죠. 어, 지금 네. 어, 이거, 아, 이제. 여기 설마 아, 벌처 길이는 마인이 아, 안 터집니다. 아 여기 뚫렸어요 지금. 네, 여기는 일단은 아, 뛰어서 맛있게 먹겠네요. 뛰어서 도망가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는 네. 잉여 잉여 저 잉여 확장이기 때문에 뭐 아 여기 지금 북쪽에 파란 편 그 지금 아 이제 뭐 11시 라인까지 가져가면은 이거는 경기를 진짜 이길 수 없습니다. 6시는 한태우 선수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도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자, 이렇게 자, 여기 아, 이제 구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 라인 생겼습니다. 위아래 자, 한태우 선수 여기 보고 있네요. 네. 아, 자, 여기는 뭐 이제 확장 가져가려고 SCB 네. 보낸 것 같고 SCB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돈이 딱 확장할 수 있는 돈 간신히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지금 스캔했는데. 아, 네. 저기 맛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아, 여기를 피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은 레이스로. 아, 여기 없어요.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이렇게 모여는 있는데 계속 뽑고 있네요. 네. 이걸 뭐 이걸로 게임 끝내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하, 이제 뭐 별명 자체가 이 유닛이 종이 비행기인 것처럼. 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유닛은 한 다섯 부대는 나와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라인이 아주 그냥 견고하네요. 자, 여기는 빨리 이제 걷어내고 본인이 확장을 해야죠. 그렇죠. 아, 지금 자,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자, 아, 수비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원이 돈이 너무 많아요. 자, 자원이 장난이 아니죠. 올몰티예요. 올몰티. 지금 여기도 먹고. 그리고 네, 먹기는 이제 뭐, 예, 뭐 공사부터 하고 수비 공사 하나는 좀 좋습니다. 어, 벌처. 이게 자원이 없으니까 벌처밖에 뽑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네. 또 뽑았으면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자 여기 스캔 떴죠. 무서운 게 지금 병력이 많아요. 여기에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예, 그래서 스캔해서 여차하면 여기를 뚫어버리겠다. 예, 지금. 이모수는 지금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다 병력을 잃을 경우, 예. 어,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이 마인 메설이 의외로 효과를 보나요? 아, 이제 스캔 뿌리면은, 아, 네, 무용지물이죠. 골리앗이 마인 제거는 또 아주 탁월하네. 아주 탁월하죠. 조금씩. 어, 지금 뭐가 잔뜩 하고 있어요. 아, 레이스. 아, 아, 이거 한기는 잡을 수 있죠. 아, 마인으로 스캔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아, 그렇게 아마, 어, 만약 그런 거였다면은, 네, 대단한 전술인데요. 자, 일단 탱크 한 개는 잡을 것 같고. 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종이비행기. 종이비행기 많은데, 골리앗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이게 어디로 갈까요? 발키리가 하나 갖고 싶은데요, 지금. 자, 자 파랑색. 자, 여기, 아, 어우,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아, 종이 비행기. 이렇게 많아도 터렛 두 개 때문에 지금, 에, 도망가고 있죠. 어, 너무 많아요. 어, 지금 여기를 스캔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에, 여기가 약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아, 지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에, 지금 아마 부랴부랴 골리앗을 뽑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많아서 탱크 순식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팩토리를 장악해보는 게 유일한 승부수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이미 제국을 이미 건설해놔가지고 같은 확장이 저기 있어요. 일단 이득은 보고는 있는데 자,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네, 가서 팩토리 장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골리앗 이제 조금씩 나오면은 종이비행기. 아, 지금 서프라이즈 파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팩토리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 아, 지금 터렛을 못 찍고 있었네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금 부서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열 받았다 이거죠. 내려갑니다. 지금 레이스는 뭐 여기서 이제 일단 계속 당분간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죠. 자, 마인이 있고, 마인 때문에 마인을 또 마인. 시간을 잘 끄네요. 많이 잘 끄셨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자, 이제 병력 많은 거 보고, 그래도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가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도 클로킹이 근데 만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서. 아, 종이비행기들이 이건 뭐죠? 벌쳐. 이 틈을 또 잘 파고들었습니다. 아, 이게 병력은 많은데 지금 뭉쳐있어.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벌쳐가 들어와서 SCB를 타격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또 역시 여기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아이고. 아, 자, 이제 종이비행기 드디어 이제 이게 정말 왜 종이비행기냐면은 장렬이 전사 SB 다 죽이고 장렬 전사합니다. 공격을 안 하고 있나요? 워낙 약해서. 아니면 뭐 컨트롤이 미스가 났을 수도 있고.
참 그런 게 안타깝네요. 여기 확장을 지었군요. ESCB는 아마 6시로 갈 것 같고 앞마당은 다 팠습니다. 여기도 다 팠고 이 파란 줄이 아주 이게 거의 뭐 핵폭탄급 한방이죠. 이 한방을 이제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 업그레이드를 그래도 충실히 해줬네요. 문제는 여기는 탱크 벌처 위주고 탱크 골리앗 위주라는 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견제 끊임없이 해주고 있죠. 자, 확장이 너무 많아서 확장이 너무 많아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국민수님이 제 종이비행기 다 아까 떨어졌습니다. 뭐가 또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벌처밖에 없죠. 이제 벌처로 계속 이득을 주기는 줘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탱크 골리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숫자가 어떻게 ESCB는 아직까지 여기서 골리앗 하나가 7킬 나름 여기서 선방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자 이제 8킬에서 안녕 마무리가 됐고요. 저 벌처 또 출발했습니다. 이제 틈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 자 파란색 여기 스캔했고요. 드롭십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마인을 피해서 여기에 내리면은 땡큐죠. 나이스. 제대로 들어갔어요. 마인이 그래도 활약을 해줬네요. 마인 주셨어요 방금. 일단은 여기는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이 정도 자원이면은 최종 경기를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지금 달리는 이게 제가 보니까 키를 여러 번 많이 누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선수들 너무 과열되면 잠깐 서버가 야 지금 맵이 전 맵이 지금 다 빨갛고 파란 걸로 뒤덮여 있어요 지금. 꽉 찼고요. 자 이제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여기가 유일한 자원줄이고 아까처럼 이제 과감하게 또 여기를 또 근데 이거는 여기 그냥 병력이 많아가지고 짓는 순간 날아갈 것 같은데 팩토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이거는 이제 그냥 기회만 봐서 피니싱 블로우를 날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빨간 사람들은 뭐죠? 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특공대가 특공대가 왔는데 사실 여기가 다 날아가도 잠시 서플라이에 타격이 있을 뿐 내려옵니다. 아 그쵸 이제는 내려와야죠.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퉁퉁포로 그냥 밀고 내려오면은 마인이 안 먹혀요 여기서. 벌쳐 가지고는 힘도 없고 이제 얘네들이 와도 축적된 자원도 너무 많고 병력도 많고 탱크가 본진 있나요? 이게 본진 팩토리가 돌아가고 있질 않아요. 레이스 이제 그냥 여기는 오히려 레이스를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탱크 다 죽었어요 방금. 탱크 다 죽였어요 근데 탱크만 어떻게든 잡아보겠다인 것 같은데 스캔 뭐 확장이 워낙 많아서 스캔도 많을 거고 시간 벌었어요 근데요. 시간 벌었습니다. 잠시뿐이죠. 탱크 이거 그대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지지 네 결국 못 버티고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공민수 선수 축하드립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조금 더